네, LAC가 모두 155대의 전기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마감 기간이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아직까지 건강보험 의무화와 벌금 규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입 기간을 놓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J푸드가 일본식 데리야끼 누들을 자체 리콜했습니다. CJ푸드 아메리카는 애니천 브랜드의 일본식 데리야끼 누들에 표기되지 않은 땅콩 성분이 검출돼 리콜했으며,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2월 25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 위반 벌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맨하탄 96가 남단 지역을 제외한 5개 보로 모든 지역의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 위반 벌금을 현행 45달러에서 65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0대 한인 한의사가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메릴랜드주 카운티 경찰국은 풀스빌 지역의 한의원 원장인 김모 씨가 여성 환자를 동의 없이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아이오와주의 40대 한인 교수가 남편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웨스트 디모인 경찰은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반쯤 심슨 칼리지에 재직 중인 박모 씨가 한 고급 주택가에서 남편의 손과 발을 의자에 묶고 입에 옷을 쑤셔놓은 채 풀어주지 않아 결국 저녁 7시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1급 납치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